신선한 질문을 해주시는 팬 두 분에게 오늘 수훈 선수 사인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훈 선수 교수분 분 김영민 선수와 우리 타자 부문 오윤 선수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연타서 연이 계속 부러진 여자친구를 풀어주는 나만의 맞아. 애교 비법. 김영민 선수가 여자친구 없는데요. 그러면 신선하다 박수. 아우 신선해. 좀 이따가 김영민 선수 올라오시면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거 말고 나도 김영민 선수에게 신선한 질문이 있다. 이번에 오윤 선수에게 신선한 질문. 오윤 선수 남학생. 오늘 기아에서 많은 투수들이 올랐는데 그거 제일 만만했던 투수요. 아 오늘 기아 투수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 가장 만만했던 투수는 누구였나? 신선하다 다시 한번 박수 한 번. 요거 말고 난 더 신선한 게 있다. 꼬마 친구. 올해 홈런 몇 개 치고 싶어요? 올해 홈런 몇 개 치고 싶어요? 많이 치고 싶어요. 저희 이어로즈 팀 칼라가 많이 막혔죠? 네. 박병호, 뭐 강정호 선수 홈런 개수만 해도 저쪽에 계신 분들 정책 있어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홈런 날렸어! 누가? 오윤 선수가. 오윤. 자, 수 선수 입장할 때 다 같이 오윤 선수도. 오, 하나, 둘, 셋, 넷. 오윤. 잘생겼다 김영민. 김영민. 자 먼저 수훈 선수에게 넥슨 여러 주태료 단장님께서 수훈 선수 홈런을 연결하시겠습니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훈 씨 주태료님께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 중에 오늘 투구가 본인이 생각한 투구는 어땠나요? 그때 대답이 완벽했습니다. 본인이 투구가 완벽했다고 했는데 오늘 돌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 안 합니다. 팬들이 돌발 질문 하는데 오늘의 질문 먼저 이분이 하실 것 같아요. 이분이 자 얼굴 보고 하세요 이제. 자, 김영 선생님 질문 웃지 말고! 아, 혹시 여자친구에게 잘못을 했을 때 토라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풀어주는 나만의 애교 비법이 있다면 좀 보여주세요. 나만의 애교, 이야! 이야, 김영 선생님의 애교다! 이야. 애교, 애교, 저는 손흥민 그냥으로 애교, 애교, 애교! 살짝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네, 수훈 선수 인터뷰 이후에 오늘 처음이에요 이런 건. 그만큼 김영민 선수를 팬들이 정말 좋아한다는 거죠. 자, 나만의 필살 기법이 있다면 자꾸 좀 화이팅 하니까 뭐 잘라주겠어요. 빨리 하자. 애교 그냥 뭐 평상시 예전에 뭐 평상시 살짝 뭐 말투라도 평상시 혀 좀 짧게 혀 짧게 오케이 혀 짧게 혀 짧게 혀 짧게 어떻게 듣고 싶어 그랬다 엄마 이런 거 자 혀 짧게 김영민 선수의 혀 짧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잠깐만 뭐 턱돌이를 부를 때 뭐 턱돌아 그냥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여봉봉 여봉봉 와 괜찮으세요? 만족하십니까? 오케이 이분에게 사인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완벽했지요 투구는? 투구는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네, 타자 선배들이랑 후배 동료들이 너무 도와줘서 그래서 오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수훈 선수 시작해서 올라오는 선수들마다 팀 내 분위기가 오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네, 서서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사인볼 좀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윤 선수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오윤 선수 저번에 홈런 쳐서 수은 선수 되셨고 오늘도 홈런 쳐서 수은 선수 되시고 이야 버퍼 본능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게임에 할 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거 같아요. 아 멋있다. 어느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학생 애교는 아니고요. 예 질문. 오늘 기아에서 많은 투수들이 올라왔는데 제일 만만했던 투수가 누군지. 오늘 기아에서 수많은 투수들이 올라왔는데 타석에 들어갔을 때 가장 그나마 좀 만만했던 투수는 아까 홈런 쳤던 서서서서 막서서. 만만한 투수는 없었고요. 다 투수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프로야구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만만 투수들이죠? 없어요. 아, 그 게임마다 타석에서 예, 집중하는 그 순간 진짜 잘 딱 맞으면 홈런이 되는 거고 예. 또 안타를 못 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오윤 선수도 사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윤 선수에게 질문하신 여성분 올라오세요. 아니, 김현민 선수에게 질문하신 여성분. 예. 인증샷 찍어야 돼. 지금 유튜브 지금 다 나가지. 세계 12만 명이 보고 있어, 평균적으로.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먼저 김현민 선수가 팬분에게 예, 사인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오윤 선수에게 돌발 질문 해주신 네, 학생. 인증샷. 유튜브 전 세계에 10만 명. 몇 학년? 중1이요. 중1? 오, 굉장히 성숙했어요. 예. 딱 봐도 중3인데. 자, 장마가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조금 덥더라도 경기장 일찍 찾아주시고요. 그 날씨 더운 날에도 항상 팬분들을 위해 또 우리 히어로즈를 위해 열심히 뛰는 우리 김영민 선수, 오윤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경기장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선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다 잘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세니 조조 화이팅! 화이팅!